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와 세상을 구별짓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구별해서 교회는 우리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세상을 죄악시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죄를 치부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죄인이라고 말해도 되는 세상, 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에 비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매일 내 대신 논에서 밭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요. 누군가 매일 내 대신 거리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워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단지 교회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까지 내놓을 만큼 사랑한 이 세상을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죄로 물든 세상이라고 감히 손가락질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한 말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이나 일꾼이 아닌 아들로 살아가는 데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바라지 않으신다. 우리가 노력하기를 바라신다. 여기 조금 가면 러블리 레인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한국에 파송한 첫 선교사 중 한 분이셨던 메리 스크랜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수확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신다.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가서 최선을 다해라. 이게 한국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 러블리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한국에 가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또 그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스크랜턴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정신으로 했느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평가가 될 것이다. 이에 감리교 연회에서 동료들에게 한국인에게 남긴 말입니다. 아들과 일꾼, 아들과 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일꾼이나 종은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주인 시키는 것만 먹으면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신경을 써서도 안 됩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그런데 상속자는 다릅니다. 아들과 딸은 다릅니다. 스스로 생각도 해야 하고 선택도 해야 하고 그 선택에 책임도 지어야 합니다. 아들은 상속자로서 딸은 상속자로서 아버지 대신 일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늘 누군가 내 대신 선택을 해왔고 그것에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릴 때 또 부모님 말씀 너무 잘 들었나 봐요. 하다못해 친구와 밥을 먹을 때도 많은 경우는 선택을 하지 않고 아무거나 제일 난감한 대답입니다. 메뉴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일꾼과 아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그런 일꾼이나 종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스스로 책임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라고 명하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다 누릴 수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누리기를 포기하는 것도 책임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려도 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선택, 그런 아름다운 선택도 있습니다. 또한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넉넉함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비유해 보면 그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풍자 아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모르셨죠? 집에 머물렀지만 아들이 아니라 일꾼의 그릇으로 살았던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던 동생과 달리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재산도 탐진하지 않았으며 일꾼들과 함께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자 빈정이 상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의 잘못을 꾸짖기는커녕 그렇게 바랬건만 한 번도 꾸짖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동생의 금발옥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손을 잡아서 이웃과 친구들 불러 동네가 떠나가고 장치를 벌였습니다. 자신에겐 한 번도 베풀어주지 않았던 그 잔치. 그때 아버지가 와서 속상해하는 그 아들을 조용하게 달래줍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의 불행을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남 잘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하다못해 사춘이 땅에서는 멀쩡한 배도 아파요. 남 잘되는 걸 인정하면 왜 이렇게 힘이 듭니다. 생사도 알지 못한 채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그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도 형은 그를 안아주지도 웃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참으로 못난 형 아닙니까? 아우 하나 품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살때 약자를 품지 못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이 형은.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이 됩니다. 어쩌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달라도 용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자기는 저 사람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각의 빛깔을 드러내는 모든 나무들을 다 품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자연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다 보니까 조연 좋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학입니다. 만약 세상 모든 것이 같은 빛깔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너무나도 지루해질 것입니다. 노아 방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40일간 비가 내리고 150일간 물이 땅을 가득 채운 그 긴 시간 동안 세상은 온통 회색빛 하나였습니다. 그 끝을 무엇으로 하나님은 끝내셨습니까? 각각의 고운 빛깔로 조화를 이뤄낸 무지개였습니다. 한 색깔이 지배했던 세상을 마감하고 각각의 제빛깔로 온 생명들이 빛나게 하신 것이 바로 인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 희망이고 평화였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평창에서 이런 무지개가 뜰 것입니다. 각 나라의 깃발이 나뀔 것이고 올해는 남북한이 함께 공동 입장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언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계가 많은 갈등 속에 있는데 한반도에서 먼저 평화의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지역 공간에도 다양한 피부 빛깔 가진 사람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들이 여러분에게는 더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고 내 그림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서로 달라도 서로 다른 얼굴을 가져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도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은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다 품어 안아서 이듬해 더 아름다운 것으로 꽃을 피워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세상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서로 부족하고 서로 다르게 만들어주셔서 함께 그 부족함을 채워가게 하시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리고 이런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우리 감리교회 전통이고 감리교회 정신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씨앗이 심겨지고 한국까지 퍼져나가 바로 그 감리교회 정신입니다. 그 여러분이 그것을 지켜놓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에 도취되어서 교회 밖에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을 그저 죄로 가득 차는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닌지, 우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함부로 죄인의 멍에를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사랑하지 못해서 다른 이들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면서 겸손히 그러나 당당하게 한 주간, 1년을, 10년을, 여러분의 평생을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가 나의 교회다. 오늘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교회로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외면하는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다가서라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맏형처럼 힘있고 용기있게 기꺼이 그의 신앙 정신과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아멘. 합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